성지 전문 방송 바이블리드 TV입니다. 이번 주제는 아름다운 골짜기입니다. 요르단에서 가장 인상적인 곳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아르논 골짜기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광야 지역에 갑자기 폭이 4km까지 되는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곳은 그 왕의 대로, 왕의 큰 길이 지나가고 있는 곳입니다. 중동 지방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 도로가 있는데 해변 쪽으로는 해변길, 그리고 요단 동쪽 지역에서는 다메섹부터 아카바만까지 연결되는 이 왕의 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대로가 해발 1700m까지의 고지대도 지나가지만 이곳에 오면 이렇게 큰 계곡을 만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길을 갔습니다. 저는 그들이 우회할 수는 없고 이 길을 통과했을 때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아르논 골짜기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중요한 골짜기였습니다. 와디 엘 무집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성경의 아르논 강, 아르논 골짜기로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이곳이 중요한 이유는 세례 시내를 떠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북상했던 곳이고 이 험악한 곳을 이스라엘 민족이 지났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아르논 골짜기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르단의 그랜드 캐년과 같다. 그런데 이곳은 그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메사왕의 석비가 발견된 디본에서 남쪽에 있습니다. 모압왕 메사는 그가 아르논 골짜기에 큰 길을 건설했다고 할 정도로 이곳은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는 모압과 아모리의 경계가 되고 후에 이스라엘이 이곳을 점령했을 때 르벤 지파의 경계선이 되는 중요한 골짜기였습니다. 이사야는 이곳에 대한 예언까지 남겼을 정도로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을 지나서 출애굽했을 때 북상을 했습니다. 이곳은 무데이나를 지나서 24km를 흐르다가 이 지역에서 제일 넓어져서 폭이 4km가 되고 절벽에서부터 바닥끝까지 495m 정도의 깊이가 되는 큰 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내려가서 이제 사해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성지에서 가장 반가운 것이 고대 도로의 흔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지에서 가장 확실한 고대 도로의 증거는 로마 시대의 이정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르논 골짜기의 남쪽에서 길 옆에서 로마 시대의 이정표를 발견하고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도 이곳이 길이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는 아르논강, 아르논 골짜기 남쪽입니다. 조금 전에 북쪽에서 보았고 지금 관통해서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바로 앞에는 아르논 댐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르논 골짜기는 그 이름처럼 급류의 계곡입니다. 지금은 이제 댐이 건설되어 있지만 이 골짜기는 급류를 즐기는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이 아르논 골짜기가 사해 가까이 와서 사해와 합류되는 지점은 폭이 몇십 미터밖에 되지 않는 좁은 골짜기가 되어 성경의 염해라고 기록된 사해와 연결되는 곳입니다.